여기 가장 깊은 데가 여기인데 한 3m 정도 되네요. 물이 네, 오늘은 맹지산 생태 전시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가는 이유는 맹지산에 있는 맹지 폭포를 오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현재 맹지산까지는 한 1km 정도 남았습니다. 아, 여기 위에는 이렇게 담수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좋네요. 오른쪽에 보세요. 여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오른쪽에 여기에 담수를 해놨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저기 앞에 보니까 생태 전시관이라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생태 전시관에 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있고요. 깨끗한가 봐요. 모범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는 보면. 이쪽에 맹지산 생태 전시관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무료예요. 무료고. 보면은 여기에 계곡이 있어. 가득 찼던 차들이 이제 텅텅 비었네요. 몇 대 안 남았어요. 여기 크게 버스 댈 수 있는 공간도 한 4대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일반 승용차들도 한 4, 50대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넓습니다. 자, 가득 찼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싹 다 빠졌네요. 인천하우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제 물놀이 하던 공간 한번 볼게요. 여기도 그럼 다 빠졌을 것 같은데. 여기도 아무도 없네요. 멋집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낮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물놀이를 했고요. 저 밑에까지 쭉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기. 네, 저기 이제 천막 이용하시던 분들은 다 빠졌고요. 이쪽에 보면은 펜션이 있어요. 인천하우스라고. 저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려올 때는 여기 인천하우스를 해서 저 계단으로 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요리 내려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뭐 파라솔도 펼쳐놓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좋습니다. 여기 수영하시고 여기 방 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여기 인천하우스에서 한 것 같아요. 여기 펜션 이용하시고 저기 밑에 계곡 이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식사도 다 가능하네. 인천하우스에서 하는 식사 여기 있네요. 식사도 되고 고무추브하고 여기 구명조끼 다 대여가 됩니다. 5,000원씩이고요. 6시까지 하고 여기 또 개수대처럼 해가지고 여기 이 천막은 6시까지. 여기 맹지산 생태전시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바로 앞에가 생태전시관 주차장이고 지금 차가 다 비었는데 저기는 무료예요. 무료. 여기 가장 깊은 데가 여기인데 한 3m 정도 되네요. 물이 시퍼런 거 보이시죠? 또 흐르는 물이고 그래가지고 수영하기도 좋고 이 계곡의 폭도 넓어가지고 아주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눈에도 잘 띄고. 생태 전시관 바로 앞인데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쭉 지금 물놀이 하고 있는데요. 끝내주네 여기. 아, 저기 물 내려오는데 저기 스노클링까지 가능하네. 계곡물이 끝내줍니다. 저쪽에 건너편에는 엄지도 있고. 이어서 이제 내려오는데 이쪽에만 그래요. 여기는 자갈이고 쭉 볼 수가 있어요. 아, 물놀이 여기 끝내줍니다. 보트, 애들, 어린아이들 많아요. 여기 전부 다. 텐트 있잖아요. 천막 있는 데서 이제 저렇게 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계곡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용을 한다고 그러네요. 아, 수심이 좀 깊은가 봐요. 맹지계곡이고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곳은 사유지인데 저 계곡은 그냥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자유지에 이제 천막 대여해주고 그렇게 해서 놓으실 수 있도록 해주네요. 여기에 보시면은 인천하우스라고 돼 있어. 이쪽으로 저 맹지산 생태 전시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외길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뒤쪽으로 주차장이 있고 공용 화장실이 있고 식당가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맹지산으로 가는 길이고 오늘은 맹지산 폭포까지만 갑니다. 저기 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쭉 해서 저 뒤쪽에 맹지산 생태 전시관이 뒤쪽에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등산하는 길입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고 맹지 폭포까지 가는 거고요. 맹지 계곡이 앞에 아까 있었던 그 계곡이 맹지 계곡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안쪽이 맹지산 생태 전시관이고요. 저는 폭포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감시초소가 있네요. 맹지산 지금 감시초소를 이제 출발해서 거리상으로는 1시간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왕복 2시간에다가 잠시 하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여기 나옵니다. 산길을 오르다가 지금 잠시 쳐다보는 맹지 계곡이고요. 여기 표지판이 나옵니다. 주차장에서 지금 한 100m 정도 올라왔고요. 맹지 폭포까지는 2.5km. 요 위로 올라가면은 사양봉 가는 길이라 그러는데 저는 맹지 폭포니까 이쪽으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맹지산으로 오르면서 맹지 계곡을 쳐다보는데 위로 올라오는 이 계곡은 초라하네요. 이렇게 오르다 보면 여기 등산로 바로 옆에 계곡이 있어요. 저런데 이제 더우면은 잠시 발 정도 담글 수 있는데 여기 내려갈 방법이 없어. 전부 펜스를 쳐놔가지 들어가지 못하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맹지산 성천사라는 사찰의 일주문이 나옵니다. 거대한 입상굴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다 보면은 도로변에 이렇게 시원한 계곡이 있습니다. 전부 바위네요, 계곡이. 아직 1km도 안 온 것 같은데 한번 큰 다리가 있어요. 공사가 완공이 안 됐네요, 아직. 여기 엄청 좋네요. 계곡이, 와. 여기 봐봐요. 끝내주네. 여기 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다리가 나오고, 저 다리 밑으로 위로 쭉 올라가는 계곡에 바위 사이에 물 끝내줍니다. 이는 아직 완공이 안 됐고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곡을 볼 수 있도록 저렇게 데크를 쭉 깔아놨네요. 저쪽이 데크길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맹지 계곡에 멋진 숨은 숲이네요. 보니까 방금 전에 본 것이 하늘 구름다리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7월 말 얼마 계곡은 이렇게 산행길 바로 아래에 있는데 몇십 미터 아래에 흐르고 있어요. 맑고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맹지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과 이쪽은 또 저 위에서 볼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이 저 밑에서 만나요. 여기 물 엄청나게 좋네요. 여기 완전 무릉도원이네요. 끝내줍니다. 여기 이렇게 저기는 이제 맹지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거고 여기 사이에서 또 내려와. 여기가 합류 지점이에요. 상부로 쭉 올라왔는데요. 계곡은 좁지만은 물은 맑고 강수량은 최근에 비와서 많이 있네요. 아주 좁게 올라갑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물이 좋아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물이 좋고 저 밑에 사람들도 있네요.
저 위에 폭포가 형성돼가지고 이렇게 소를 이루고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올라오다 보니까 폭포가 하나 생겼어요. 처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런 폭포는. 쭉 이렇게 해서 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2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내려갑니다. 방금 전에 봤던 폭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상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위 틈 사이로 해서 저렇게 내려갑니다. 완전히 여기 무릉도원 같은 곳입니다. 여기 소가 형성이 되어 있고, 아, 물이 조용한 물이에요. 저 위에 바위 사이로 물이 쭉 내려오는데 정말 멋진 곳이네요, 여기에. 자, 오르다가 저 아래로 보이는 계곡의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계곡을 오르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길이 나 있어요. 길이 나 있는 것을 보면 어김없이 이제 사람들이 들어갔던 길이고, 그곳을 가보면은 어김없이 좋아요. 기가 막히게 좋아요. 이렇게 멋지네요. 야, 여기 완전 무릉도원입니다, 여기가. 자, 이렇게 계곡이 쭉 이어져서 내려가요. 천을 이루어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폭포가 형성되고 이렇게 쭉 빠져 내려오면서 저 위에서 내려옵니다. 자, 여기 안에 끝내주는 곳입니다. 예. 숲이 완전히 가렸는데 저기에 계곡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당겨서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계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여기. 아, 폭포 이제 금방이 온 것 같은데요. 아, 산세가 정말 멋있습니다. 뭐 공사 차량이 많네요. 저기도 다리 만드는 것 같아요. 저기도 공사 중인데, 어우, 이 출렁출렁해요. 저기 보이죠? 저기 제가 지금 다리 위에서 보는데, 아, 높이 굉장히 높아요. 바로 이것이 맹지 폭포이고요. 저 위에서부터 내실처럼 내려와서 여기에 떨어집니다. 옆에 공사 중인데 약간 시끄럽네요. 깊이가 꽤나 깊어 보여요. 자, 이것이 맹지 폭포입니다. 아, 높이 거의 뭐 한 20-30m, 저 위에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30m, 4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깁니다. 그런데 폭포의 수량은 적어요. 폭포의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계곡의 모습을 한번 쭉 볼게요. 계곡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맹지 폭포를 행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쭉 행성하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엄청나게 길죠. 이렇게 해서 폭포의 소에 닿습니다. 소는 길다래요.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쭉 빠져 내려갑니다. 근데 원래 여기 전망대 말고 건너편에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다리가 있어요. 사다리 잡고 밧줄 잡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맹지 폭포이고요. 수심이 굉장히 깊어 보입니다. 높이도 한 20-30m 되어 보이고요. 아, 주변이 암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폭포 위쪽으로 쭉 올라와 봤는데 여기 이제 다리가 하나 놓으면서, 아, 여기에 계곡이 있네요. 여기 이제 계곡물이 폭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계곡물이에요. 거기 접근이 어려워요. 야, 이게 핵곡이에요. 우와, 보세요. 이러한 핵곡을 타고 내려갑니다. 아까 거기. 그리고 핵곡 위로 방금 전에 건너왔는데, 여기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보시죠? 여기 핵곡. 와. 여기 추워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이제 여기 폭포는 아닌데,
이렇게 이제 폭포처럼 떨어집니다, 여기. 여기도 장난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지그재그로 내려와. 아, 계곡이 물에 차요. 들어와 봤는데, 아, 우! 추워요, 추워. 와, 여기 뭐, 무릉도원입니다, 무릉도. 아, 방금 그 밑에 폭포 있는 데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 여기 올라오니까 또 이런 폭포들이 형성이 돼 있고, 여기 소가 있어요. 방금 아래에 폭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물이 이렇게 쭉 내려간 거예요. 요렇게. 여기 거대한, 여기 거대한 바위. 바위 위에 여기 나무 한번 보세요. 나무 뿌리가 바위 위에 앉았어요. 그렇게 해서 나무가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는 이 협곡을 이루는데 커다란 바위 다섯 개가 막고 있어요. 작은 돌들이 그 위에 쌓여 있어요. 자연적으로 행성됐고, 여기 이제 물이 졸졸졸졸 작게 흐르는 계곡입니다. 자,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제1봉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사이에 또 계곡 흐르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쪽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아까 맹지 폭포는 아니에요. 그런데 맹지 폭포에서 한참을 올라오면은 이러한 폭포가 또 나옵니다. 저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사고, 여기에 아주 좋은 소를 만들었어요. 정말 멋지네요,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맹지 폭포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은, 아, 그래도 숨겨진 폭포입니다. 수량도 좋고, 소도 행성이 돼 있어요. 아, 여기는 숨겨진 폭포입니다. 맹지 폭포에서 한 150m에서 200m 정도 올라오면은 있습니다. 높이는 한 7m 정도 되고요. 아주 멋집니다. 아까 6, 7m 폭포는 여기서 행성된 것 같고요. 자, 그 위로 또 올라오니까 여기 이끼 가득 있는데, 이끼 가득 있는데 여기도 폭포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폭포대에서 내려가고, 저기도 폭포, 저 밑에도 폭포였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도 이렇게 폭포예요.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될 것 같아. 이걸 신선노름이에요, 신선노름. 거대한 바위에 이끼가 가득 끼었고, 자, 이렇게 폭포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깊어요. 아, 끝내줍니다, 이게. 요렇게 해서 폭포가 돼가지고, 요 거대한 바위로 해가지고 다시 폭포를 두 분, 세 분을 이렇게 내려가네. 네, 방금 전에 있던 소의 모습이고요. 자, 바로 여기서 폭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를 만들고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멋있죠? 제가 위에 바위에 올라와서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아마 이거는 옛날에 만들어 놓은 다리 같아요. 계곡이 아주 좋은데, 이렇게 이제 다리로 해서 건너갈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듯 합니다.